안녕하세요. 11월 12일 대규모 장비 패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무과금, 소과금, 핵과금에 따라 템 세팅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금 유무에 상관없이 투구 신발에 친위대 아이템을 착용시켜 주었지만 패치 이후 영웅 장비 상향에 따라 친위대보다 마방이 많이 붙는 영웅 장비로의 전향을 망토 같은 경우 기존의 마법 방어 세팅의 경우 마법 망토, 마법 방어를 챙기지 않는 경우 방어 플러스 데미지 감소 옵션을 챙기는 영웅 망토를 착용하였는데 과금러의 경우 패치 이후 무조건적으로 영웅 망토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트의 경우 가장 크게 상향된 장비로는 다마스커스 할버드 데미지가 무려 9가 오르며 영웅 변신 영웅 서번트 풀 희귀 메터리얼 캐릭 즉 소과금 분들이 창과 단검의 선택지가 있었다면 패치 이후 영웅 무기를 선택한다면 다마스커스 할버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단 나이트 장비 세팅의 경우 무과금은 무기로 가디언 창을 사용하시다가 여유가 되시면 아이언 폴엑스 50레벨 보상으로 주는 향상된 이크론 투구를 착용하시면서 조각 파밍을 하셔서 친위대의 투구 갑옷 같은 경우 크림슨 아머를 사용하시면서 여유가 되시면 미스릴 중갑 친위대의 중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신발의 경우 글래디에이터 부츠를 사용하시면서 미스릴 부츠 또는 친위대의 장화 망토의 경우 제작을 하여 마법 망토를 사용 장갑의 경우에는 글래디에이터 건틀렛 가더의 경우 힘의 가더 한손검이나 단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크론의 방패를 사용하시다가 제작서가 생기신다면 수문장의 대형 방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지 같은 경우 용기의 반지, 사냥터 상황에 따라 자이언트 반지. 자이언트 반지의 경우 물리피해 감소 1이 붙어 있기 때문에 두짝다 사용하시면 사냥터 유지력이 훨씬 좋아지십니다. 목걸이의 경우 방어의 목걸이. 벨트의 경우에는 방어의 벨트나 자이언트 벨트를 사용하시다가 제작서가 생기신다면 가오의 벨트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과금의 경우 자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 수치를 한 단계 높여서 방어를 챙기시는 것보다 데미지 감소 옵션을 챙기시는 게 매우 효율이 좋습니다. 핵과금러의 경우 무기는 전설 변신의 경우 영웅 단검 혹은 길드 규모의 쟁에서 편하게 쟁을 하고 싶으시면 다마스커스 할버드, 악세사리를 제외한 모든 아이템은 영웅이 마방 면에서 능력치 면에서 패치 이후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영웅 장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세사리 같은 경우 목걸이를 친위대 목걸이 3강화 이상을 사용하여 치명타 피해 감소 2 옵션을 챙기시는 게 가장 옵션을 챙기시는 데 좋고 반지의 경우 영웅 악세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오의 반지 또는 필살의 반지, 태풍의 반지 5강이 효율이 좋습니다. 벨트 같은 경우 찬란한 힘의 벨트도 좋지만 가오의 벨트도 가격 대비 효율 면에서 나쁘지 않고 쟁을 하시는 경우에는 친위대 벨트 3강 이상을 하여 PVP 피해 감소 2 옵션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가드와 방패의 경우 자신의 세팅과 쟁의 여부에 따라서 영웅템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소과금이시거나 중과금이신 경우 자신의 자본 상황에 맞춰 영웅갑옷, 망토, 신발, 장갑, 투구 순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법 방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갑옷, 신발의 경우 친위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처의 경우 무과금은 레이븐의 롱보우를 사용하시다가 체인 엘븐보우로 바꿔주시고 투구도 나이트와 마찬가지로 50레벨 보상으로 주는 투구를 사용하시다가 제작서가 생긴다면 친위대 투구, 갑옷의 경우 크림슨의 아머를 사용하시다가 미스릴 견갑, 친위대 견갑으로 신발의 경우 벤가죽 부츠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망토의 경우 제작을 해서 마법 망토 사용, 장갑의 경우에는 엘라니스 장갑, 가더의 경우에는 민첩 가더를 사용하시다가 정련된 이크론의 민첩 가더를 제작 후 사용. 반지의 경우 용기의 반지 혹은 민첩의 반지, 목걸이의 경우는 방어의 목걸이, 벨트의 경우에는 사슬 벨트를 제작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핵가금의 경우에는 기존의 고강 밴부츠가 효율이 좋았지만 패치 이후로 신발을 포함한 전 장비가 영웅 장비가 훨씬 좋아짐으로써 전부 영웅 장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의 경우 총이 비약적으로 상향되었지만 여전히 활이 공속이 붙어있고 효율이 매우 좋으므로 뇌격의 활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민첩의 목걸이 혹은 친위대 목걸이 3강화 이상 반지의 경우에는 가오의 반지, 필살의 반지, 태풍의 반지 템 세팅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춰 찬란한 민첩의 벨트 혹은 가오의 벨트 혹은 3강화 친위대 벨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과금, 중과금의 경우에는 여건이 되는 대로 영웅 장비를 맞추시되, 영웅 장비의 경우 대체템을 모두 비교하였을 때, 갑옷,
장갑, 망토, 투구, 가더, 신발 순으로 영 장비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드의 경우 무기의 경우에는 한손 지팡이보다 양손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무가금의 경우 50레벨 보상으로 주는 투구를 사용하시다가 제작서가 생기시면 칭의대의 투구, 갑옷의 경우 크림슨 아머를 사용하시다가 미스릴 갑옷 혹은 칭의대의 로브, 신발의 경우 글래디에이터 부츠를 사용하시다가 미스릴 부츠 혹은 칭의대의 장화, 망토의 경우 제작을 하여 마법 망토 사용, 장갑의 경우에는 엘퀴네스 장갑, 가드의 경우에는 지능의 가드를 사용하시다가 정련된 이크론의 마법 가드를 제작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고, 반지의 경우 지능의 반지 혹은 자이언트의 반지, 목걸이의 경우에는 방어의 목걸이, 벨트의 경우에는 지능의 벨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핵과금의 경우에는 무기는 4격의 지팡이, 다른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올 영웅템, 악세의 경우에는 지능의 반지 혹은 가오의 반지, 여유가 되시면 영웅악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벨트의 경우에는 찬란한 지능의 벨트 혹은 가오의 벨트 혹은 3강화 이상 친위대 벨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소과금, 중과금의 경우에는 자신이 여건이 되는 대로 영웅 장비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세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자신의 자본 상태와 상황 고려, 즉 전쟁의 여부에 따라 PVP 부가 옵션이 붙어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고, 방어력 같은 경우 150방 이상이 안 되는 경우 데미지 감소 옵션에 비해 방어력이 매우 효율이 안 좋으므로 데미지 감소 옵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